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펭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펭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서만 살지만 사실은 남극과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며 일부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온난한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펭귄은 비행하지 않는 조류로 물속에서 뛰어다니거나 헤엄쳐 다니는데 능숙한 해양 생물입니다. 펭귄은 뛰어난 헤엄 능력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털로 각종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종에 따라 다양하며 대부분의 종은 흰색과 검은색의 몸에 독특한 패턴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모는 서식지와 먹이 사냥에 도움을 주며 특정한 펭귄이 어떤 종인지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펭귄은 사회적 동물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무리 안에서 소통하고 놀며 먹이를 찾습니다. 무리의 크기와 행동은 종에 따라 다르며 몇몇 종은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기도 합니다. 펭귄은 사회적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며 번식철에는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펭귄은 주로 물고기와 갑각류 등을 먹이로 하며 물속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의 뚜렷한 헤엄과 다양한 먹이를 찾는 능력은 바다의 생태계를 조절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부 펭귄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한 위험 요인은 생태계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얼음, 녹음,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의한 서식지 파괴입니다. 펭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 보호와 환경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노력으로 이 아름다운 조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